네, 일단 지금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양이 조금 이른 시간 저희가 이루어져서 제가 일찍 BBS 유튜브 라이브 시작을 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 BBS 불교방송이 전해드리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생생한 순례 현장. 자, 지금 다들 모이기 시작하셨나요?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금 약간 오늘 완보를 할수 있을지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또 저희의 있잖아요, 이 원력과 신심, 이 원력과 신심이면 또 오늘 완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수많은 분들 지금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BBS 유튜브 순례단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저만 잘 출석하면 다들 출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여행 보살님, 오늘은 얼굴이 더 환해 보여요. 네, 어제 또 신심을 충전하는 시간을 다들 가지셨죠? 그럼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뒤쪽으로 떨어져 와 있는데, 속도를 좀 내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우측으로는 모래밭이 보이는데, 박순우 거사님, 매일 계속되는 수행을 즐겁게 걷고 계시는 스님분, 유튜브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모든 분께 건강과 부처님의 향기를 향유하시고 무사 회향하시기를 두손 기원 올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43일간의 정말 장기간 일정이기 때문에 초창기 현지 적응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배앓이와 설사, 그리고 이 물집, 또 몸살 감기 같은 여러 가지 병세를 겪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 회주 자승 스님의 특단의 조치까지 있을 만큼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중반을 넘어서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응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있고요. 네, 지금 항상 저희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스태프, 아제이 스태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주시고 계시죠?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상월결사 인도순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 속에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주, 해당, 인근 도시 지역 경찰들은 항상 저희 치안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스태프들도 스님들의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막둥이님 항상 들어오시는 막둥이님 지금 오늘도 오셨습니다. 다들 일요일 좀이 각각의 신행 활동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즐거운 반가운 모습으로 이 저희 BBS 유튜브 순례단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금일 26일차 행선이고요.
고팔간지라는 지역에서 저희는 이 칼라스쿨와 그리고 시브라자푸르라는 지역으로 새벽 중에 이동을 했고, 현재 람푸르를 지나서 두바울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정창교 거사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불자님들이 보태주시는 원력은 저희가 방송 포교 진흥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아, 이 막둥이님도 이 소중한 또 보시금 보내주셨습니다. 이 막둥이들의 삶을 지금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있거든요. 이 형제들에 비해서 항상 이 용돈도 적고 옷도 물려받는 이 막둥이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또 방송 포교 진흥을 위해서 소중한 또 힘을 모아 주셨네요. 아, 네. 우담바라 보살님도 마음을 보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담바라 선생님, 아니 보살님이시죠? 네, 임봉남 보살님, 여러 스님들께서 더욱 힘찬 모습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여사미님도 접속해 주셨습니다. 불교 방송 감사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주 평일 또 토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 BBS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 순례단과 걷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순례 행렬의 선두로 나왔습니다. 건강을 완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 왔습니다. 자, 휴식 취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우담바라 보사님, 김영규 거사님의 안부도 물어주세요. 동기들이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거사님과 좀 이따 만나러 또 가보죠. 네, 힘들게 선배님 힘들게 벌려보입니다. 한쪽 땄어요. 예상 중이어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아, 예, 숙결인데도 이 굉장히 목이 칼칼하네요. 네, 심우스님 사랑합니다. 하니님, 심우스님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 주셨고요. 아, 네, 포교원장 범혜스님과 또 원명스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 아, 신발이 떨어지셨습니까, 스님? 빼왔어요. 아, 바느질로 지금 신발을 하신 건가요? 테이프로 붙이신 거예요? 아, 신발 옆쪽이 떨어지셨구나. 네. 아, 이 매일매일 행선이 되면서 스님들의 신발이 지금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출발 예상 시간 7시 15분입니다. 7시 15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 네. 1조 스님들. 1조 스님들은 앞부분 앞에 계십니다. 기스비님, 오조입니까? 네, 사이좋은 5조 스님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아주 힘찬 목소리로 화이팅!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아, 예, 지금 이 자리에 강만스님, 강만스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왜 자꾸 나를 찾아? 강만스님 팬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아, 강만스님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 계신 불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염려 덕분에 수행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지금 정계련 보살님께서 특별히. 아니, 열애지 보살은 매일 들어오는 것 같아. 어, 여기 인도요, 한국이 아니고, 왜 자꾸 들어오고 그래요? 아, 예. 스님, 혹시 걸으시면서 특별히 드시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 비우려고 왔습니다. 아, 오히려 생각을 비우려고 네. 오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 쿠시나가루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 길, 특히 또 오늘 열반제일이라서, 그, 어떤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 우리도 이제 살아봤자, 뭐, 20, 30, 많이 살아봤자 40년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보다가, 아, 살아온 날보다가, 살아갈 날이 좀 더 적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도 아름다운 열반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스님. 지금 이 순간 또 엄정희 보살님이 강만스님 힘내세요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팬들이 많은 강만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정말 오조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오조 분위기 굉장히 좋고. 네, 스님들께서 이 잠시 이 막간 휴식 시간을 아 지금 이 자리 탄목 스님 네. 네. 최고의 인기와 유머 감각으로 화제가 됐던 탄목 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열반제일입니다. 이 어떤 좀 생각이나 하시면서 걸으신 행선 중에 걸으신 게 있으신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스님들이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 힘내는데도 힘을 내서 이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스님. 예. 아, 열반제일이라서 스님들께서 오늘 특별히 또 각자 마음가짐이 아, 지금 다시금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스님들께서 다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 반야심 유윤자 보살님, 탄호 스님 힘내세요. 항상 함께 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탄호 스님, 항상 또 찾아주시는 보살님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호 스님은 논산 관촉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제 서서히 또 행선에 나서 볼까요? 이렇게 논밭이 아주 푸르게 펼쳐져 있고 저희는 다시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KSS님 오늘도 접속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KSS님도 굉장히 자주 접속해 주시죠. 네, 안수경 보살님, 스님들의 모습을 뵈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멀리 이역만리에서 부처님 길, 이 붓다 로드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물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계시겠지만 예, 저희 또 BBS 유튜브 순례단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실상 아침 공양부터 수경지까지 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속도로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BBS 불교 방송, 신심과 원력의 방송, BBS 불교 방송, 이 구현한, 이 생생한 FHD, 아, 네. 보현보살님의 친구가 들어오셨다고 포교를 또 실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잠시 멈춰서 합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신냐, 산냐, 안개꽃님. 지인께서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아들은 운전, 엄마는 생방, 술래길 시청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신냐, 안개꽃님도 주변 지인과 가족분들에게 이 상월교사 인도 술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라고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지인께서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아들은 운전 중인데도 보고 있다는 말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운전 중엔 절대 이 시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인도 분들은 시청을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아, 네. 인도 날씨는 좀 어떤지 인산거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정말 오늘은 조금 행선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살도 어느 정도 구름이 아니라 먼지에 가려서 너무 내리쬐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길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제주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정미옥 보살님, 어느새 우리 스님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이 우리 스님이 되어 응원드리는 지금 이 또한 함께하는 동행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아닐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쩌면 다양한 이유로 저희 BBS 유튜브 순례단에 참여를 하시게 됐을 텐데 대부분 우리 스님의 안부가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걸 저희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대중 또 사부 대중들의 행선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불자님들 심신과 원력에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BBS 유튜브 순례 단장으로서 이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산거사님,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말이 많습니다. 이 강아지의 오타인 것 같아요. 그 깜짝 놀랐는데 그 강아지 순례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네, 강아지 순례와 헤어진 지 지금 거의 뭐 날짜로는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출석 일수 미달을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순례 안부 얼마나 많이 또 전해드렸는지 그 앞으로라도 꾸준히 이 순례단 여정에 함께 하셔서 최신 정보 그리고 이 순례단원들의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아지 순례 말씀드리면 인도 분황사를 지키는 개가 됐지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늘바다 거 보살님, 오심 스님과 함께하는 모든 스님들께 통도사에서
지금 10만 원 보시를 해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보시금은 산보정제로서 방송포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 저로서도 책임감이 생기고 보다 많은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한국불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한국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 참 그 울림이 크고 깊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행렬의 말미 끝부분에 왔는데요. 아, 지금 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생중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지나는 이 순간 26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신신과 원력의 방송 FHD급 생생한 현장중계 끊임없는 수경지까지 계속되는 방송 여러분은 지금 DBS 불교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방송, 함께 하는 방송, DBS 불교 방송. 네, 지금 스님들께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아, 지금 이곳에 라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버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출발 예정.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항상 지켜봐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하는 게 항상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언제나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빠랑도 함께 걷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뿌듯하고 이 술래 끝날 때까지 비록 힘이 조금은 들겠지만 그래도 힘든 데서 가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낼 거라고 다짐을 하겠어 아빠. 사랑해. 아,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라운전 팀장이 네. 버스 사이에서 이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봤었거든요. 네. 그 아버님과는 혹시 자주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도 통화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아, 영상통화도 하고 자주 네.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네, 교류 열심히 아, 예. 며칠 전에 그 사건으로 약간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도 사랑하시죠? 아, 아버지도 저희 항상 사랑해 주시죠. 예. 아까 진심을 또 담은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하셔서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이 마음을 나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 엄마도 사랑해요. 아, 예. 지금 이 순간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표했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는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면은 또 약간의 또 분란의 조짐 너무 드는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 네. 삼조 스님들 지친 표정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아, 지금 이 전해옥 보살님이 정유님 애기 보살. 안녕하세요. 예. 그 전해옥 보살님께서 아이시마 보살님 잘 있어요. 정유님 애기 보살 보여 달라고 지금 엄청난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애기 보살을 보여 달라. 아, 애기가 저렇게 커. 아, 예. 지금 이렇게 큰 아기를 봤냐고 이규민. 행사 가면 뵐게요 보살님 건강히 계세요 다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또 걸으면서 사부대중으로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또 걸으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걸으면서 앞에서 스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또 조장님께서 너무 잘 걸으셔서 그 뒤에서 열심히 힘나고 환희심도 엄청 넘치고 주변 분들이 다 밝으세요.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큰 힘든 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처님 나라에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예. 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 아마 그 절들 순례길 있으면 우리 보살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고 나중에 꼭 인도 버스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고 싶네요. 버스로. 아, 예. 보살님들이 다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버스로 다음에는 버스로. 가 조금만 걷고. 조금만 걷고 버스로 한번 와보고 싶다. 한번 와보고 싶어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애기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이 걸어서 저희가 순례한다는 게 굉장히 이 고행의 길이고 또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마치 저기에 부처님이 계신 듯한 저 인자한 미소를 이 방송을 통해서 띄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중앙신도 회장 주윤식 회장님 여기 계세요. 지금 목을 하시네요. 아, 예. 그 이영규 거사님께서는 아, 지금 묵언수행 중이십니다. 안 그래도 이영규 거사님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몇 번씩 들어왔었습니다. 이 포천에 제가 거주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훗날 이 묵언수행이 회향을 하시면은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영규 보사님은 제가 삼보사찰 때도 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 제가 불자로서 참여를 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의 원력을 보태주고 계신데 꼭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귀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묵언수행을 회향하는 날 이영규 보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주윤식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열반제일입니다. 또 제가 불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불교 중흥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전 불자들이 불교 중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교 중흥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도 현지를 걷고 있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원력을 모아가는 일이고 이 원력들이 또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불교의 중흥으로 이어져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저 말고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수염이 아주 멋지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님들께서 지친 또 피로를 푸는 모습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수경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아, 지금 안개선 보살님, 사조 탄악스님, 탄악스님 잘 계신지요? 사조 탄악스님, 탄악스님을 그럼 또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예, 지금 이 자리에 탄악스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개선 보살님께서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탄악스님. 아, 예, 예. 아, 예, 예. 엄한데 가서. 아, 예. 제가 지금 탄악스님 같아. 탄악스님을 잡고. 모르는. 탄악스님. 아, 예, 지금 탄악스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 스님, 안개선 보살님이 안부를 특별히 여쭙는데요. 예, 한국 불자님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반제일이거든요. 네. 열반제일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부처님의 수행의 완성? 아, 자등면 법등면. 아, 자등면 법등면. 아.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의지하면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되는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으니까.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쿠시나가루로 향하는 길 위에 스님들이 걷고 계십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스님. 예, 지금 제가 탄하 스님과 탄학 스님이 잠시 헷갈렸는데, 아, 지금 또 너그럽게 또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 저희가 지금 햇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은 열을 받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아, 이수정 보살님, 시무스님, 시무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시무스님 여기에 계시죠. 시무스님 1조에 계시죠. 아, 예, 오심 스님께서 지금 또. 안녕하십니까. 아, 예, 스님. 원로 스님들 잘. 아, 예, 지금. 예. 승무사님 승부라서 어울리지 않는 승부라서. 예. 승부를 사신 노님들 승부라서 하나 사주시죠. 아, 브루스 예, 지금 나오는 그. 아, 예, 지금. 탑 넘어가는 사람이다. 예. 탑 넘어가는 사람이다. 아, 예, 지금 성불사 신도님들이 이 송광 스님에게. 아, 예, 시무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S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예, 이수정 보살님께서 아, 예. 아, 꼭 스님을 만나 뵙고 싶다. 아, 스님이 우리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 건강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우리 고보람 직원인데, 우리 고보람 직원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세요. 곧 만납시다. 아, 예, 스님.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이 또 혹시 건강 문제는 괜찮으십니까? 예, 건강 좋습니다. 예. 아, 끝까지 이 행선을 완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또 사랑의 하트 보여주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 예, 지금 사랑합니다. 아주 수줍은 사랑의 하트. 사랑의 하트 나왔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예, 아, 이렇게 시무 스님과 만나봤습니다. 지금 다시 스님들의 행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쉬는 시간이 짧죠. 여러분의 아쉬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아, 네, 적천사 탄학 스님 만나 뵙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 행선이 돌입했습니다. 제가 아까 탄하스님과 탄학스님 잠시 헷갈렸다는 점, 아, 스님들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시 출발합니다. 나 2조 출발하시고요. 제가 훈이 감독입니다. 네, 항상 이 저희 상월사 인도순례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또 구현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이 매번 순례 행선 조를 바꾸어서 이 선두에 간다는 겁니다. 네, 불상이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모든 이 행선의 참가자들이 또 선두에서도 걷고 후미도 걷고 또 불상이윤도 함께 하면서 상호결사, 결사 정신을 널리 퍼뜨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시무스님 화이팅. 아, 불교신문 주간이신 오심스님. 아, 그만뒀습니다. 아, 그만두셨습니까? 아, 예. 종례학교 관리위원장. 아, 종례학교 관리위원장. 주황종의 총무분과위원장. 아, 예. 주황종의 총무분과위원장. 그리고 독립학교 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심 스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가 1m 80cm. 예. 우리 박기자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 키가 크신 오심 스님, 장난꾸러기 오심 스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108배를 좋아하시는 오심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예. 아, 네, 정미옥 보살님, 순례길 박기자님의 로고송 앵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또 이 판 깔아주면은 제가 또 약간은 수줍어서, 아, 이 CM송을 또 불러드리기가 좀 부끄럽지요. 제가 또 한 번씩 기분 좋을 때마다 이 CM송, 잠시 흐름을 환기시키는 CM송으로 여러분들께 고지 안내를 또 여기 많은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공포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 중계 시청자들이 또 훅 빠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갑자기 순례 단원들이 사라지는 아주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단장인 저로서도 굉장히 노심초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청취자 계속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포의 점심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대 위기, BBS 유튜브 순례단의 최대 위기, 매일 겪는 위기 상황이죠. 점심시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안수경 보살님처럼 빈속에 시청을 하시거나 또 작은 미니 도시락, 고구마 같은 걸 준비하셔서 시청을 하면서 길 위에서 걷고 먹는 생활도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인상거사님은 조금의 더 원력과 신심이 충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BBS 유튜브 순례다 함께 하시면서 이 신심과 원력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심방송, 원력방송, BBS 불교방송, 풀HD급 화질방송, 생생한 발소리까지 들리는 음향의 방송, BBS 불교방송과 여러분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정미혁 보살님, 인사님 다녀오십시오. 대신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지금 도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뭔가 오늘의 수경지가 왠지 나올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 네, 이경호 거사님, 국제포교사회 이경호입니다. 순례 중인 존경스러운 분들 행복한 여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3월 23일 1시 조계사 회향식에서 뵙길 바랍니다.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깜빡하고 공지를 드리지 못했는데 3월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물론 저희가 시라바스티에서 3월 20일 회향식을 봉행을 하지만 이것은 정진을 회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순례에 이 신심과 원력의 힘을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진짜 회향식은 3월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회향식에 함께 마음을 보태주시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또 이 인도 저희 순례단이 갖고 오는 이 힘과 원력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에너지로 돌리는 이 회향의 의미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3일 오후 1시입니다. 조계사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12시까지 오시면 더 이제 이 바쁘지 않게 1시에 식이 봉행되니까요. 12시까지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성심보살님 걱정 마세요.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또 이 출석 리스트에 들어가신 성심님, 성심보살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하셨어요. 이 원력과 신심이 부족하셨던 그 인상거사님을 비롯해서 조금 더 이 원력과 신심의 링계를 맡고 싶다는 분들, 3월 23일 12시 조계사 앞 우정공로로 오시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희망단세 희망융융 유진삼보자전 불산합이 위자증명헌수난 오늘은 3월 6일, 술례 26일, 음력으로 2월 보름 열반절입니다. 보름달을 보타면서 술례를 마쳤습니다. 수경지는 이곳이고요. 이곳 뒤편에 이만한 공간이 있고 잔디 맞습니다. 식당이 있고 그 앞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남자 화장실, 2층은 여자 화장실이고 안팎에 저희 술례단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풍부할 것이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편에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저희들 밥 싸올 때보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수경지가 이곳 앞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관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을 위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6차 상월결사 인도순례 생명존중 부타의 길을 긋다 증지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26일차. 26일차 순례 1일 회향까지 원만 회향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26일차 저희 순례 일정이 여법하게 회향이 됐는데요. 오늘도 BBS 유튜브 순례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시간 지금 12시 10분. 12시 10분. 조금 일찍 맞춰서 또 이 방송 시청하시던 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을 또 즐겁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원래 점심시간까지 저희가 항상 이 순례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참 일찍 맞춰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은 이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BBS 유튜브 순례단 여러분, 오늘로 이렇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열반제일 다들 불자님들도 맞는 마음이 다들 또 크고 또 기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저희 순례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노을이 아빠 김성민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민 감독님, 평소 지금 오늘은 좀 어떤 업무를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트라이포드 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멋진 풍경과 멋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이 모든 게 어쩌면 또 이 한국에 계신 불자님들께 저희 인도 순례 여정을 더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또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말 가장 어쩌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김성민 감독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순례단의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로 움직여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카메라 또 이 큰 이 삼각대를 들고 매번 움직이시거든요. 아, 지금 안수경 보살님, BBS는 인물 보고 직원을 뽑는다고 지금 예리한 또 말씀 주셨는데 감독님 특별히 또 저희는 또 아기 아빠 브라더 아니겠습니까? 맞죠.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시죠?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제일 보고 싶은 게 저희 딸 노유리랑 저희 아이프가 가장 보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또 수줍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김성민 감독님의 딸 노유리도 이제 몇 개월 정도가 됐죠? 지금 거의 두 살이죠, 두 살. 이제 거의 두 살. 그래도 아빠를 알아보는. 아직 아빠 알아봅니다. 네, 알아보는 때인데 갑작스럽게 또 긴 시간 네. 또 가족들을 떠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그리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주 뭐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멀리 지금 인도 땅에 있는데 많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죠. 저도 또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최근에 이 김성민 감독님이 갑자기 저희 유튜브에 등장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걸 이 집에서 가정에서 이 큰 TV로 저희 생중계를 그 노윤이가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TV 속에 아빠가 나오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 정말 좀 저도 좀 울컥하고 그랬었습니다. 딸한테 혹시 딸이 나중에 이 방송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딸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인도에서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뭐, 아빠가 돌아갈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밥 잘 먹고 2주 남았으니까 금방 갈게. 아이 쑥스럽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또 딸아이의 한 아이의 또 아빠로서 또 저 역시 집에 이제 돌이 막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또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요. 이제 또 2주 뒤에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날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저도 또 힘내서 한국 불교 주공의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